자, 몽키 해결사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이 예상과 다르게 테린이들 분께서는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아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테린이들의 복식 게임에서 전이가 발리를 못할 때 뒤에 있는 후이가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일단 테린이들 복식 게임이기 때문에 저분이 발리를 못 하시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포핸드 백핸드를 정확하게 칠 수 없겠죠, 일단. 근데 포핸드 백핸드를 일단 어느 정도는 치신다는 가정을 두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전이를 이 네트 앞에 붙이시고 내가 붙여서 내가 이 발리를 할 수 없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만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가정을 깔아놓고 경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네트 앞에 바짝 붙어 있으세요. 알았죠? 바짝. 발리 배웠어요? 배웠는데 잘 못해요. 아, 그럼 오케이. 네트 앞에 바짝 붙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조금만 더 옆으로 가시고. 자, 요렇게 일단 경기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플레이. 조금만 더 뒤로 와도 돼요. 화이트 선수 조금만 더 뒤로. 됐어, 오케이. 자, 플레이 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해서 일단 한 포인트 정도는 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포인트를 딸 수는 없을 거고요. 자, 요 상황보다 요런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앞에서 전이를 발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 특히 테린이들의 게임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낮게 오기보다는 생각보다 높게 오는 것들이 많아요. 높게 오는 것들이 많아서 앞에 전이가 발리를 못하면 생각보다 넘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후위가 진짜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이제 뒤에서 후위 플레이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방안은 앞에 있는 전이를 발리를 못하게 봉쇄시키는 거죠. 뒤로 같이 데리고 옵니다. 뒤로 와보세요. 자, 이래서 어차피 발리를 못 하시는 분이라도 포핸드, 백핸드는 어느 정도 칠 수 있겠죠. 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때는 내가 서브 게임이든지 우리가 리턴 게임이든지 간에 같이 후위 플레이를 해서 어차피 테린이기 때문에 나도 발리를 잘 못하고 이분도 잘 발리를 못하겠죠. 그러면 뒤에서 후위 플레이를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일 때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오케이. 자, 짧다. 들어갑시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요렇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 하시는 코치들이나 선수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저희가 또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만간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